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컨디션이 제가 조금 낫네요. 지난 시간에는 막 약균 떨어져가지고 헤맸는데. 자,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A, B, 옳은 설명 고르래요. 이웃집에서 꽃밭을 가꾸어 놓아서, 이웃집이란 건 결국 소비 주체인 가게죠, 가게. 그러니까 소비 주체인 가게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니까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인데, 꽃밭 가꾸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플러스 외부 효과입니다.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 소비 되겠죠. 밤마다 이웃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 때문에 이건 소비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겠네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기억번. A에서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즉, 과소 소비된다. 맞죠? A는 플러스 외부 효과니까 과소 소비. B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니까 과잉 소비돼요. 니은번. B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죠? 개 키움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사적 편익이고, 이웃들이 피해보고 있는 게 사회적 편익이잖아요.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작은 거지. 아, 사회적 편익이,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크고, 사회적 편익은 마이너스잖아요. 작아지죠.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반대로 거꾸로 돼 있고, A는 외부 경제, B는 외부 불경제. 맞냐? 맞잖아요. 플러스 외부 효과, 외부 경제. 마이너스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정답은 기억 디귿이네요. 독감 예방접종은 A에 해당되죠? 독감 예방접종.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니까. 1번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15번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미 풀었죠? 그 단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었다고 그랬죠? 단서, 부모 세대 상층인 자녀 중 하층으로 이동한 자녀. 그러니까 부모상 자녀하, 여기다 동그라미 0 쳐놓고 이제 빈칸 채워야 돼요. 빈칸 채우면 부모 쪽이 상승이동, 대각선 아래 자녀 쪽은 하강이동, 이렇게 해서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16번 라면 얘기가 나오네. 일본의 라면, 인스턴트 라면, 생산기술 전수, 김치라면 쭉 나왔네요. 기억번호로 바로 갈게요. 기억은 간접전파로 인해 등장한 문화. 일본의 라면은 19세기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중국인들이 팔던 국수의 일종이었다. 간접전파가 아니라 직접전파로 봐야 되죠. 니은은 문화변동의 내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중에 발견이다. 니은이 라면 등장. 인스턴트 라면이니까 발명이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발명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기억력 틀렸으면 정답은 디귿율이겠죠. 디귿에서는, 디귿이 뭐냐면 생산기술을 전수받아 문화 수용자의 자발적 의지가 작용했다. 그렇죠. 자발적 의지로 인해서 전수받는 것이고, 니을은, 김치라면은 직접 전파했다는 문화 융합의 사례이다. 그렇죠. 라면과 우리의 김치. 라면은 일본에서 발명한 거죠. 근데 세계 수출 랭킹 1위는, 라면 수출 1위는 한국이더라고요. 17번. 가에서 많은 어느 연구 과정, 옳은 걸 고르래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졌네요.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을 낮출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했네요. 가설 설정입니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법, 방법론적 이론론, 설명적 연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에 땡땡시 고등학교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했다. 자료 수집인데 양적 자료니까 질문지법으로 양적 자료 수집했으니까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표준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죠. 표본조사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대표성 문제란 말이에요. 대표성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작위 이것만 가지고는 대표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별, 지역별, 학력별, 소득별로 균형 있게 표본을 선정하겠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답안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4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가설이 타당함을 확인했다. 가설 검증 단계네요. 4번에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땡땡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하였다. 대책 마련이죠?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건가요? 일단 순서대로 다 맞네.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연구 설계 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일단 순서대로 쭉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엄격한 가치 중립 단계는 다라 많은 아니지. 많은 제한이니까 많은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나타나는 게 마예요. 가나는 소극적 가치 개입, 다라는 엄격한 가치 중립, 마가 적극적 가치 개입 단계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가에서 독립변인, 원인에 해당되는 건 자아 존중감이다. 땡. 학업 스트레스가 독립변인이고 자아 존중감이 종속 변수입니다. 다를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확보 안 됐어요. 1000명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고등학생 만 명을 무작위로, 그럼 어떻게 돼요? 10배. 그래도 대표성 없어. 무작위 이 말 자체의 대표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와 마에서는 연구자의 적절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맞잖아요. 가는 소극적이고 마는 적극적이지만 가치 개입이 요구됩니다. 3번은 맞아요. 4번은 왜 틀렸을까? 다와 달리 라에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된다. 땡. 다라 모두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돼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세 가지 단계. 자료 수집 분석 통계와 가설 검증 및 그다음에 결론 도출. 이 세 가지 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이건 수능에서도 여러 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예요. 18번. 표는 질문을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근데 그 단서가 나와 있네. 두 가지가 진화론과 순환론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사회 구조를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구분한 거야. 일정한 방향이 있으면 진화론, 일정한 방향이 없으면 순환론. 순환론은 다른 말로 숙명론적 관점 또는 운명론적 관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서 A가 진화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의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 거가 적절합니까? 아니지. 진화론, A가 진화론이라면 가가 서구 중심 조사로 비판을 받는 거? 예? 라고 대답해야 돼. 근데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1번, 땡. 2번. B가 순환론이면 다에다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가?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은 퇴보가 없이 진보만 있는 걸 발전이라고 해요. 개발하고 발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회, 개발. 하고 사회 발전하고 경제 개발하고 경제 발전하고 어떻게 달라요? 개발은 계획에 불과해요. 계획. 사회 개발 계획이고요. 경제 개발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발전이라는 개념은 오직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때, 오직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때 이걸 우리는 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죠. 경제가 성장했어요. 근데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우리 말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나와요.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양으로 측정하는 게
1인당 GDP. 그 나라 국민이 평균 얼마 버느냐. 속도로 측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이게 다, 이거 다 어떤 개념이에요? 규모의 개념이죠? 규모. 양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양. 양이 커지는 거라고, 경제 성장은 단순히 양적인 개념이라고요. 키 2m 80, 체중 80kg, 폐암 말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만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양만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면, 이건 양으로 측정한 것이라면, 발전은 양 플러스 질이에요. 질까지도, 삶의 질까지도 향상됐을 때 발전이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건, 사회 발전이건, 정치 발전이건, 발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경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 성장 없이 발전할 수 없잖아요. 주머니 용돈이 좀 넉넉해야 삶의 질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18번에 2번으로 와서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가? 이건 진화론이라니까요. 진화론에서 예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비가 순환론이라고 했으니까 다에 가서 예 하면 안 되지. 아니요라고 해야지. 아니요. 2번도 틀렸어요. 나아가. 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과정을 반복하는가 해서 예 했을 때가 A가 예이니까 A가 순환론이네. 그러죠? 근데 B가 순환론이라서 이것도 틀렸어. 1번이면 3번 다 틀렸으니까 정답 포함 하나 4번이네. 확인해 볼까요?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 했을 때 예 하면 B가 뭐가 돼요? B가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그러면 나에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을 투입할 수 있는가? 예 하면 이게 순환론이 되는 거니까 맞잖아. 4번 정답입니다. 19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옳은 걸 찾으래요. 세 가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래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예 하면 사회서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금전적 지원은 사회서비스밖에 없어요. C가 사회서비스입니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사회보험이 강제보험이에요. A가 사회보험이고 그럼 B가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 특징들은 다 R이라고 보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1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은 A에는 나타나고 A가 아까 뭐였죠? 사회보험이었죠? 사회보험은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사회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쪽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회서비스 C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수혜 정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사회보험이니까 A라고 가야겠죠. B에서는 안 나타나요. B는 공공부조니까 비용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보험밖에 없어요. 공공부조는 수혜자가 비용 부담 안 해요. 100%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2번 땡.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은 공공부조겠죠? 공공부조는 나타나고 사회보험에는 안 들어가겠죠. 정답이네. 3번 정답이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은 딱 하나밖에 없죠. 사회보험만 사전 예방적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사후 예방적이다. 사후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번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A의 관점은 C의 관점과 달리 학교 교육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지배적 가치를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전수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B 관점은 A, C와는 달리 능동적인 존재로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해 부여한 다양한 의미와 해석 그럼 뭐예요? 이거 B는 뭐예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그러면 A 관점은 C 관점과 달리 학교 교육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기능론이죠? 그러면
A가 기능론, B가 갈등론, B가 상징적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C가 갈등론이 되네요. 그러면 옳은 거 골라야 돼요. A의 관점은 학교 교육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전수시킨다고 본다. A가 아니라 갈등론이면 C로 봐야 돼. C. 갈등론의 입장이고.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